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끊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은 어제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대신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이름만 빨라 보일 뿐 길게는 330일, 11달 정도가 걸립니다. 여야는 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 전술로 정상적인 법안 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 왔습니다. 연내에 유치원법 처리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족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 개혁이 더뎌지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와 한유총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불발로 한유총은 한시름 놓았지만 마냥 자축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교육당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여러 행정 조치를 동원해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바꿔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고 온라인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의무화하기 위해 10개 시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를 만듭니다. 또 최근 한유총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서울시 교육청이 정치인 불법 후원 정황을 잡고 경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교육당국과 협상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지나친 규제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가장 먼저 재정 지원을 끄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선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 소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만간 에듀파인 의무화 시행령에 대한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좀 해서 우리 정책을 만들 거예요. 뭐 좀 고쳐라고 수용하기 위한 작업 단계에서 뭘 고치면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내고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 유치원은 일주일 새 세 곳 더 늘어 106곳입니다. 시행령을 바꾸고 또 그 법을 또 새로 만들어서 학원 간에 기본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접근성도 높이고 교육 공무원들이 정말 프렌들리하게 부모들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게 다 공공성이거든요. 사립 유치원 공공성 확보 작업과 함께 국공립 유치원 증설 등 근본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